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알겠어? 2번 가겠습니다. 2번.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건 내면 안 돼요. 있다고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반성해야죠.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출제하신 분 알고 냈어요? 이 문제는 공부를 해도 맞힐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변별력이 꽝이라 이 뜻입니다. 어떻게 성황 일타 강사 되었냐 묻는다면 절박하면 늘 죽음을 기억하라. 삶에 대한 겸손. 파이팅 스피릿. 왜?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저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짠당포에 제가 막힌 거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막힌 거 네. 있으셨구나. 네. 그러면은 그 노래 혹시 네. 부를 줄 아세요? 왜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우리나라 빛내 백인을 미인들이는 네. 이걸 할 줄 알아야 진짜 전환기 선생님이. 아 그래요? 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나트 잡으시고 고구려 세운 백제왕 도, 어,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왕 조왕 아래서 나오셨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네. 고구려를 백제가 세웠다고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 아래서 나온 혀끝에 오랜만에 들으면 아, 보니까 아, 네. 일단 모시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구려 세운 백제왕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분을 내가 모셔야 되는 고구려 건데. 세운 백제왕? 예. 모셔 누구신데 그래? 야,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오십시오. 네. 예. 자,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아, 예, 예, 아니, 가끔 나는 SNS에 선생님 짤이 떠가지고 탁 보면은 엄청 욕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화가 많이 나겠어. 더 많이 와 계신 분. 아니 실제로 보니까 인상이 되게 좋으신데. 네. 예.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어떤 분위기길래. 아 예. 되게 신기합니다. 아. TV에서 보던 분들이 이제 직접 아, 제가 예.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건 처음이라서. 근데 제가 느낀 첫 인상은 공부를 되게 못하게. 아. 저도 인상만 봤을 때 약간 네. 트로트 쪽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래요. 네. 누구 닮았다는 게 많이 들으시죠? 네, 학생들한테 뭐 그 파키아오 닮았다는 애들도 있고 아, 파키아오? 올라오더라고요. 네. 김민재 축구선수 닮았다는 애들. 김민재. 아, 예, 느낌 있어요. 네. 아, 얼굴이 좀 약간 하악이 있고. 아, 네. 윤곽이 좀 있어요. 네. 예전에 푸담맨 뭐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감성범. 야, 네, 네, 네. 감성범 오빠. 아, 좀 있는 아, 거.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전환기 선생님하고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봐야 돼. 맞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EBS 강의 전체 평가 1위. 누적 수강생 수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튜브 꽃보다 전환길 채널 그 누적 조회수가 1억 3천만 뷰. 공무원 시험 한국사 1타 강사 전환길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칭찬에 좀 인색해야죠. 무색합니다. 사실 아니, 왜냐하면 EBS 전체 1위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1타예요? 타가 뭐예요? 어원이요? 뭐예요? 1타. 1등 스타 줄임말. 아, 1등 스타 줄임말이야. 스타. 아, 그럼 연봉도 탑인 거죠? 아, 그렇죠. 수강생도 예, 탑. 수강생 수에 따라서. 합격생 제일 많이 배출하고.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거 알죠? 1타 스캔들 정경호 나온 드라마. 예. 거기서 발차기의 원조가 바로 아. 전환길 선생님.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부터 하는 게 관건인데. 관건인데! 홀딱 깨지.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일반 독립운동가도 전부 다 뭐. 졸고 있네? 오랜만에 발차기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마 그 드라마 보면서 어 저거 내 거 따라했다 아~ 바로 알았죠. 근데 선생님도 따라하신 거잖아요. 그 장훈이 형 거 따라. 어, 그렇죠. 예전에는 김장훈. 어, 정확합니다. 아, 어떻게 알아요? 아, 보면 알죠. 역시 그러니까 이제 가수인데도 발차기를 통해서 꼭 깜짝 하나의 어떤 이벤트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처럼. 아 근데 선생님 너무 좋은 게 인정을 빨리 하시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아 제가 되게 솔직합니다. 그럼 수업하시다 언제 발차기를 하세요? 이제 진짜 졸리고 네. 애들 지금 분위기가 탁 침체 까나질 때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애들 깨워가 공부시키지? 얘라 모르겠다 해서 발차기 야씨 하면은 깜짝 놀리고 조수님 뭐지? 이래가지고 한번 딱 깨우잖아요. 그 방법 말고 막 애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어 그것도 괜찮겠네요. 선생님은 네. 그러면
인정을 너무 빨리 하셔. 책을 다 쳤잖아요. 책을 다 쳤으니까. 아니 너무 통하는데요? 아주 아니 인강하기 전에는 실제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하시던 거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하셨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장 강의를. 근데 그걸 녹화도 그렇죠, 중계도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시간에 실시간에 듣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실시간 지금 같은 경우도 한 200명 가까이 듣고요. 예. 한 시간 이렇게 강좌에. 200명. 그리고 동영상으로는 뭐 몇만 명이 되겠죠. 몇만 명. 예. 강사분들이 그냥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플랫폼 만들고 나서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영향이라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수능 쪽에서도 마찬가지. 대치동 와야 될 지방 학생들이. 그렇죠. 강남 대치동 8학군에 있는 그렇죠. 최고 강사의 수업을 저 지방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교육 지역의 어떤 불평등 해소. 아. 지금 노량진의 저 공무원 강의도 마찬가지로 네. 노량진에 전에 다 왔었거든요. 네. 와야 돼. 네, 와야 되는데 돼. 지금은 굳이 안 와도 지방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이제 동영상 볼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이 선생님한테 역사 강의 들어야 되는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은 유인. 아, 그거. 석영세공 강의는 안 해. 예전에 제가 수능 강사 하다가. 아, 수능도 하셨어요? 네, 수능 강 입에서 강의할 때는 수능 강사 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메가스테로 가서는 또 공무원.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 해가지고 아, 다시, 굉장히 치열한 데서 계셨네. 네. 왜냐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한국사가 무조건 필수 과목.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공무원들 중에 선생님 강의 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또 이런 데 못 가요. 한 번은 제가 그 여권 때문에 네. 구청에 한번 갔는데 가자마자 쫙 일어나잖아요. 와 진학에서 모셨다고.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 또 내부에 카톡도 단톡방 있는가 봐요. 있어요. 2층에도 다 내려 3층 내려와서 관공서 가시면 난리 나겠다. 그럼 다 시험 합격. 그 뭐 저기 자판기 커피 그런 건 공짜로 막 이렇게 얻어드리는 거예요.